우와 뭐고 뛰쳐나오면 나 진짜 소리 지를 거야. 와하이 오. 아,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걸 구매를 했거든요. 바로 영상에 보이는 여기는 메뚜기들인데요. 국내에서도 이제 풀무치 농장이 드디어 생겼어요. 유럽 쪽을 보면 먹이곤충 산업이 워낙 발달이 되어 있어가지고 콩바구미도 키우고 풀무치도 키우고 바퀴벌레에다가 귀뚜라미에다가 온갖 생물들을 키워가지고 먹이곤충을 납품을 하는데 독일은 그게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라던가 이런 뭐 업체들이 발달이 되게 좀 다양하게 잘 되어 있고 지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천천히 이런 먹이곤충 사업이 이제 늘어나고 있긴 한데요. 굳이 그 식용곤충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면으로 곤충들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반딧불이하고 광대놀이인지 배추인나비 이 세 가지는 앞으로 곤충 산업에서 정말 많이 발전 가능성 있는 산업이니까 혹시라도 농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셔도 어떨까 싶어요. 아무튼 이번에는 풀무치를 이제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리는 게 국내에서도 이런 업체가 있다는 거 알려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또 곤충 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자그마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풀무치는 국내에 서식하는 메뚜기 중에서 가장 큰 편에 속하는 아이들이에요. 주로 강변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많이 서식을 하는데 근데 자세히 모르겠어요. 제가 봤던 풀무치는 이제 이것보다는 훨씬 컸거든요. 얘네들도 물론 크긴 한데 실제 풀무치는 거의 참새 하나 날아간다 싶을 정도로 덩치가 있어요. 얘네들은 대량 사육 때문에 크기가 좀 작아진 건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큰 편이에요. 보이시죠? 이 방아깨비의 미친 박력 정도는 아니더라도 얘네도 충분히 극혐스러운 비주얼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국내에서 얘네들을 이제 먹이곤충으로다가 최근 들어서 판매가 되기 시작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시는데 여기 있는 게 20마리인가 30마리 되는데 분양 가격은 7,000원이었나? 아, 마리당이요?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네, 생각보다 금액대가 엄청 높은 편이에요. 근데도 얘네들을 꾸준히 구매한 이유 중 하나가 일단은 질량도 그렇지만은 활동성이 좋다 보니까 이 파충류들이 먹이로서 엄청 인식을 잘해요. 단점이라면 이 풀무치들도 먹성이 엄청 좋아가지고 얘네들이 그 뭐야, 메뚜기 떼 같은 거 보시면 막 지들끼리 뜯어먹잖아요. 그것처럼 얘네들도 지들끼리 서로 잡아먹어요. 또 개체가 일정 이상이 보이면 좀 무리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집에선 그럴 일은 없고요. 생각보다 먹성이 너무 좋아서 자기들끼리까지 뜯어먹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긴 한데요. 그것 빼고서는 나름대로다가 되게 좀 키울 만한 가치가 있는 곤충이거든요. 일단은 여기다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안에다 계속 넣어놓으면은 지들끼리 먹기도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까봐. 제가 생각해보니까 메뚜기를 못 만지거든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고마워. 아, 이거 흔들리잖아. 만질 수 있어, 메뚜기? 왜 못 만져요? 어렸을 때 먹기도 했는데. 난 못 맞아. 어릴 때 먹었는데. 근데 밖으로 뛰어나왔으니까 유리장 좀 닫아놓고 해야 돼. 아, 그래서 딱 잡았습니다. 와, 바삭바삭합니다. 풀무치는 좀 안타까운 게 한번 뛰쳐나가면 애들 날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아, 귀뚜라미는 그냥 뛰기만 하잖아요. 근데 얘는 뛰고 날기까지 하니까 어머님들 집에서 아들 이거 키우다가 기절하실 수도 있기는 해요. 그게 단점이긴 한데 대신에 활동성 하나는 죽이죠. 그래서 먹이곤충으로는 최고예요. 풀무치를 많이 팔아야 돼. 그래야지 유리장까지 같이 팔 수가 있잖아 우리가. 풀무치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들끼리 머리통 들이받고는 좀 다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문제다 보니까 이 넓은 사육장에서 키우시는 게 중요해요. 사육장의 크기 같은 경우는 45, 60 정도면은 문제없이 키울 수가 있고요. 내부에다가는 식물을 좀 넣어주신 게 좋아요. 그래야지 지들끼리 먹는 빈도도 줄어들고 개체들끼리 죽는 경우도 줄어들고요. 와, 근데 크게 얼굴 봐봐. 극혐 끝판이다. 귀여운데 생각보다? 완전 징그러 미칠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어릴 때 튀겨먹던 걔네는 아니죠. 그치, 그건 벼메뚜기지. 아... 한국에는 메뚜기가 엄청 다양해요. 근데 아니, 안타깝게도 이 메뚜기 중 상당수는 옛날에 비해서 거의 한 1년, 2년만 지나도 개체수의 상당수는 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다가 이 멸종화라고 하지? 네. 이렇게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풀무치는 증식이 잘 되고 있나 보네요. 얘네도 잡으면 입에서 그 까만 액체 같은 거 뿜어요? 그치. 저희도 벌써 한 마리 두 마리 죽었다. 바닥에. 빼줄까요? 저건 이제 좀 있으면 썩은 애 진동할 거야. 개미밥으로 줄까? 오, 좋죠. 오, 굿. 두 마리만 이거 밖으로 꺼내줘. 그럼 핀셋이 필요가 없어. 아, 이건 좀 이따 내가 잡을 때 쓸 거야. 알겠습니다. 두 마리만 손에 쥐고 있어줘. 알겠습니다. 이렇게 잡는 게 국물이죠. 그치. 됐어, 다 닫자, 닫자, 닫자. 첫 번째는 우리 블루테일 모니터한테 밥으로 줄까 싶은데요. 블루테일 모니터는 이게 움직이는 먹이에 반응하거든요. 근데 얘 무서워요, 근데? 나도 얘 무서워해. 초반에 손가락 뚫렸어. 아이! 온다. 오오 도망가셨다. 예의라곤 개똥으로도 찾아볼 수 없어. 잘 먹잖아요. 먹이가 크니까 애들이 좋아해. 확실히 귀뚜라미보단 맛있어 보이네. 응. 확실히 큰 파충류들은 그만큼 큰 먹이를 선호하거든요. 외국에서는 바퀴벌레도 먹이는데 한국에선 그럴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이런 먹이로 나가지 대체를 하는 거죠. 근데 풀무치가 영양학적으로 전혀 부족하지가 않아요. 얘는 예민 끝판이어가지고 맨날 사람 없을 때만 먹는 거거든요. 좀 줘볼까?
어, 먹는다. 진짜 농담이 아니야. 얘는 먹이 반응 절대 없던 애였어요. 사람이 볼 때는. 오. 우와. 먹어. 진짜 먹네. 네. 제가 정말로 주작이 1도 아니에요. 정말로다가. 얘는 원래 잘 먹거든요. 근데 얘는 원래 안 먹던데. 봐봐. 덩치가 있으니까 잘 먹어. 오, 오늘 기증 들어온 비어디도 한번 줘볼까? 얘는 오늘 기증 들어오는데요. 생긴 거 보면 거의 산적TV 같이 해가지고 막 요리하시는 밥꿈나님.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좀 그 체격이 좀 건장하잖아요. 힘도 셀 것 같고. 있다, 어, 풍채가 있죠. 근데 암컷이에요. 한번 얘 줘볼까? 우리 비어디들은 어, 그 얼굴 좀 이쁘게 생겼다. 네. 나름. 이건 암컷이네. 오, 다섯. 오, 오. 벌써부터 혓바닥부터 미치기 시작하잖아. 근데 몸뚱아리는 움직이질 않잖아. 왜냐? 무겁거든. 먹고 싶은데 앞으로 안 와. 진짜 개구리야 뭐야. 미치죠. 혀가 짧네요. 오, 귀엽다. 앞으로 나오질 않네. 건방지게. 아, 너무 안 주면 욕 먹어. 소리 봐. 씹는 소리. 오, 모유곤충으로 되게 괜찮네요 생각보다. 너 미쳐 날뛰네. 와, 목 늘어난 거 봐. 거의 가마우진데. 오, 귀여워. 와, 더 달라는 표정이잖아. 맛있대. 이쯤 했으면은 우리 아리. 아리까지만 얘를 먹으면은 인정한다. 잡는 거 어렵지 않아. 잘 봐봐. 하나, 둘, 셋, 헛! 간단하잖아. 헛! 우리 아리까지만 먹으면은 완벽하지. 아리야, 밥 먹자! 너는 악어지만은 귀뚜라미 이런 거 더 좋아하잖아. 한번 넣어줄게요. 오! 오. 이게 한국의 맛이야, 엄마. 그리고 이렇게 주다가 이제 죽은 애들. 얘들은 꺼내가지고 개미밥으로 주 새끼들. 짝짓기 하고 있었는데, 아까? 방해, 방해. 잠깐, 뛰쳐나오면 나 진짜 소리 지를 거야. 하하하이. 어, 저 짝짓기 한다. 너무 야한데? 괜찮아, 메뚜기라 사법이야. 아. 이게 가슴털이야, 곰팡이야? 가슴털 같은데요? 가슴털이에요. 확실해? 네, 확실히 가슴털이에요. 붉은색이에요. 아, 봐봐, 얘네들 가슴, 가슴도 대박이네? 어, 살아있을 때 더 복실복실하네요. 있는 하나는 우리 개미들한테 밥으로 줄게요. 우리 불개미들 환장하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활동량이 더 늘어나가지고요. 애들이 미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먹이도 양쪽으로 주고 있고요. 식물도 잘 살고 있어요. 둘 다 산성이 강한 식물이라서. 어떻게 부어주지? 아, 불개미 이게 좋아. 주자마자 미치잖아. 잘 먹나요? 응. 남은 하나는 혼가슴 주자. 아, 한 마리 살아있는 거 좀 갖고 와줘. 그리고 우리 향단이 사육장 다음 주 화요일 그때부터 이제 공사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저희 매장 오시면 좀 많이 정신이 없을 거예요. 사육장이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엄청 크게 제작이 되거든요. 향단이 제대로 된 집이 이제 제작이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애가 또 적응을 못하면 또 여기 철창에서 살아야 되는데 감옥도 아니고 맨날 여기서 사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향단이 그 집이 공사가 들어가니까 그때는 오셔도 좀 정신이 없을 거예요. 저기. 뭐야? 오, 남았다. 메뚜기였던 것. 어. 오. 와. 너무 맛있게 먹는데? 씻는 맛이 미친 거지. 그동안 맨날 귀뚜라미는 거의 주자마자 삼켰잖아. 그쵸. 햄스터 키우신 분들 얘 주면 대박이겠다. 다큐멘터리 찍을걸? 아, 홍가슴들한테도 캐시템 줘야지. 홍가슴 여왕개미 딴 데로 옮겼었잖아요. 근데 그 사육장이 너무 애들 키우... 뭐야? 애들 키우야 안 맞아가지고 다시 그냥 군체에 다시 합사시켰어요. 불개미보다 얘네가 더 센 것 같은데요? 사실 더 세, 얘가. 불개미가 이름 네임밸류랑 그리고 산 뽑아내는 것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는 혼가슴이 더 세. 와, 주자마자 얘네가 제일 재밌다. 네. 아, 뜯는 소리 대박이다. 얘네 여왕개미 없어지면 저부터 의심할 거죠. 솔직히 키우고 싶지. 네. 얘네는 좀 재밌어 보이지 않아? 네, 너무 재밌어 보여. 어, 젤리한테 관심도 없네요 이제. 그러니까 젤리 먹다가 아까 전에는 메뚜기한테 다 넘어갔어. 아무튼 오늘의 풀모치 리뷰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한국에서 지금 곤충 산업 하신다고 하신 분들은 죄다 똑같이 생각하는 게 군뱅이 농장, 장수풍뎅이 농장, 사슴벌레 농장인데요.
생각보다 곤충의 종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 다양한 곤충들로다가 어떠한 뭐 아이템을 만들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서 다양한 아이템들을 보시면서 비교견적을 해보시고 도전하시기 바랄게요.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한 게, 저희 매장은 사실 메뚜기를 판매하고 있진 않아요. 도망갔습니다. 와, 잡아 빨리 잡아. 메뚜기를 영상을 홍보를 해봤자 제가 이제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귀뚜라미 판매에 있어서는 저한테 마이너스긴 해요. 그래도 이런 곤충 산업에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신 분들 너무 무수히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뭔가 도전을 하시더라도 더 좋은 아이템을 찾았으면 좋겠고, 또 도전을 하셨을 때 실패하는 사례가 조금이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평바. 야, 너가 나가나? 잡았어. 잘했어. 너가 싼 똥 치운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평바.